이곳은 밴프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캠핑 그라운드입니다. 저희는 터널 마운틴 캠핑 그라운드인데 이곳은 굉장히 넓고 크고 또 깨끗해요,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못 오고 계시겠지만은 캘거리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도 참 깨끗하고요. 지금 새로이 되어 있어갖고 저희는 캠프 K, 빌리지 원 K19으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피크닉 테이블에 저희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화장실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핑 그라운드에서는 보통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바로 옆에 곳곳에 화장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제가 여자니까 여성용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서니까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두개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두개 있고요. 옆으로는 일반 화장실입니다. 히팅도 되고 해서 이곳이 따뜻하고 샤워도 할수 있고 뭐코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해서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볼수 있는 좌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비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기들 펴서 기저귀 체인지 하는 곳이고 여기는 세면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한번 캠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괜찮았는데 10년 이상을 못 왔거든요. 캠핑 노래를 부르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뭐 얘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들은 새끼들이다. 가만 스탑해. 저쪽은 새끼들이고 아까 개들이네. 그죠? 한 마리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 우리 레이시가 찍소리도 안 하고 있네. 레이시. 너 바로 옆에서 보니까 무섭지? 너못 짖겠지? 얘 궁뎅이 봐라. 궁뎅이 너무 재밌게 생겼다. 얘 먹는 민들레지? 민들레를 맛있게 먹네. 그러네. 그럼 민들레 다 뜯어 먹어라. 텐트를 두고 저희는 잠시 주위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뷰포인트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저쪽 초록 지붕도 화장실이고 여기는 파킹 라시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로키 마운틴입니다. 저기 위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눈이에요.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흘러 캘거리까지 옵니다. 저희의 젖줄이에요. 생명수랍니다. 보통 시간 지원 영상이나 아니면 노래방 영상에 보면 이런 풍경 굉장히 많이 보이죠? 침엽소 위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영상.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는 로키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게 모래 바위. 우리 왜 밴프 입구에 오다 보면 오른쪽에 모래가 줄줄 이렇게 골고리 파여 있는 곳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다. 사암이라 해야 되나? 마법의 성 같습니다. 이리로 보세요. 그래도 하늘이 맑아져서 다행이다. 뷰포인트를 밑에서부터 오는 바람에 거꾸로 계속 찍어야 되네. 근데 이게 후드 트레일이네. 저 위로 해서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있었더라면 좀더 나을 텐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찍어 올라오면서 거꾸로 찍고 있어. 근데 한참 올라가야 되겠다. 저기 로키도 너무 좋다. 멋지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 여러분, 더울 때이 장면 한번 보세요. 트레일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오니까 이렇게 밑에가 보입니다. 물줄기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두 개예요. 중간은 삼각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 왼쪽, 오른쪽 물줄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흘러내려오고 있네요. 트레일을 걷다가 할미꽃을 발견했거든요. 붉은색이 한국은 빨간 할미꽃이잖아요. 이 할미꽃은 보라색? 청보라? 뭐,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노부부도 이렇게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뿔이 있네요. 아직 완전히 큰 뿔은 아니고 조금 지금 털갈이 중이야. 자라는 뿔인데, 털갈이 중이라서 그냥 몰골이 좀 별로 이쁘진 않네요. 이곳은 밴프 안에 있는 말 타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와갖고 말을 타고 줄지어서 한 바퀴 도는 곳입니다. 저기 말들이 많이 있죠? 이곳에 오니까 구스가 참 많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캐나다 구스입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산 구스 파카 좋아하시죠? 얘들 구스인데, 이렇게 항상 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네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요, 집에서 키우던 초 있죠? 초다 쓰고 남은 촛농을 녹여서 이렇게 코튼 볼을 적셔 갖고 이렇게 불 쏘시개로 만드는 거예요. 제 영상에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붙이면 잘안 되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불 쏘시개가 잘 되거든요. 오랫동안 갔거든요. 게스트 다 나갔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이 붙었거든요.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작은 거하고 같이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이 좋은 점은요, 캠핑그라운드 피가 50불이거든요. 예약비 10불, 그라운드 피 30불, 그리고 나머지 10불은 이 나뭇값인데요. 얼마든지
떼고 싶은 만큼 뗄 수 있습니다. 원래 사가지고 하면 한 30불을 저녁 때 떼거든요. 근데 10불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불이 잘 붙죠? 캠핑의 맛은 이 파이어 아니겠습니까? 파이어가 잘 돼야지 돼요. 오늘 비가 안 오기를, 밤에 비가 안 오기를 희망하면서 파이어 열심히 하면서 재미있게 놀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우리 딸 이뻐라. 엄마하고 캠핑하우자. 와, 살 잘 탄다. 양초 불 쏘시개 정말 잘 만들었어. 옥수수 두 개, 고구마 두 개, 감자 몇 알 했습니다. 저희는요, 일찍 차로 들어왔어요. 오늘 밤 이곳 온도가 기온이 영하 1도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얼어 죽을까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누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쾌한, 아니 찌뿌둥한 아침입니다. 저희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5시부터 새들이 너무 예쁘게 지저귀는 거예요. 그래서 5시경에 깼다가 다시 잠깐 잠이 들어서 1시간 정도 더 자고 지금 6시 반입니다. 7시 되어야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룰이. 그래서 일단 모닝커피 한잔하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도 잠자리가 바뀌어서 어제 계속 찡얼거리다가 새벽에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